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을 못 하나 내가 만족한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세상 살아가는 일이 다 거기 섞었겠죠.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그래서 인생은 살아볼 만하면서 그러므로 허무한 것도 있는데 이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천국 백성이 되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살아와서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느니라. 생각해보세요. 지나간 세월들 무엇이 나를 만족시킨 것 얼마나 있었는지요. 모두 살아가는 일이 다 거기서 거긴데 욕심은 끝도 없는 것. 그래서 인생은 살아갈 만하면서 그러므로 허무한 것도 인생.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아버지 자녀가 되었어요.